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데이입니다. 레아리데이의 신피의 시강자 4편 간단하게 고스트라이더 만들기 편입니다. 자, 고스트라이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해골 머리에 불이 달려있는 우리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캐릭터인데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화면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먼저 뼈를 소환해 주세요. 뼈를 소환해서 크기를 0.01로 만들어줘요. 그럼 머리가 없어지죠? 자, 그 다음 플레이어에 들어가서 해골을 선택해 줍시다. 자, 관절뼈가 파면은 이렇게 해골이 못 따라오니까 직접 머리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머리 위에 안착시킬 겁니다. 자, 돌을 일단 머리에 맞게 수정해 주시고, 자, 여기서 위치 기준 변환을 마이너스 64 아니면 혹은 65 마이너스 65 정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개골이 완착됐죠 머리 쪽으로. 자, 그 다음 해골에 자르기를 적용해서 두개골까지만 나오게 적용시켜 줍시다. 자, 적용 완료. 자, 여기다가 이제 불꽃만 넣으면 됩니다. 불꽃이랑 여러가지 세세한 효과. 자, 일단 안광을 한번 넣어볼까요? 안광. 자, 안광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야겠죠. 자, 스프라이트를 꺼내주세요. 스프라이트를 꺼내주시고 크기를 한 7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자, 눈깔에다가 눈 있는 부분에 그냥 딱 위치시켜주시고 이렇게 딱 위치 시켜주시고 크기를 5로 해야겠다. 자, 색깔을 빨간색.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다른 눈 쪽에도 자 이렇게 대충 분위기 나죠. 자, 여기다가 불꽃을 추가합시다. 불꽃 마찬가지로 불꽃 그룹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 풀어 주시고 자, 파티클을 추가해 줍시다. 자, 그대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다 뒤덮어야 됩니다. 불꽃이. 자, 대충 여기서 첨가를 체크해 주시면은 아이고, 첨가 체크해도 안되네. 이건 안되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광이 겹치지 않도록 대충 위치를 잡아주신 후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구요. 자, 불꽃을 좀 더 세세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파티클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 적절하게 조절해주시고 자, 여기서 델타 구르기를 하시면은 파티클이 회전하면서 나가거든요. 여기서 좀 더 불꽃의 리얼한 움직임을 위해서 델타 구르기를 10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거래 30으로 해야겠다. 거래 30으로 해주시고, 야, 저기서 중력 맨 오른쪽 부분을 50으로 잡아주시면은, 중력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르르. 자, 여기서 불꽃 이 부분을, 포지션 스프레드를 한 5 정도로. 아니다, 3. 그래, 2 정도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이글이글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활용 점정. 여기서 마찬가지로 빛 효과를 넣어주세요. 빛 효과 넣어서, 자, 주황색. 그래. 다홍색으로 한 다음에, 자, 30 정도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더, 와, 야, 내가 만들어도 섬뜩한데, 이거는? 자, 이렇게 섬뜩한 고스트라이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햇살을 넣어주시면은, 햇살을 넣어주셔서 효과 배열을 0.01 정도로. 0.02 정도로 넣어주시면은 좀 더 리얼한 고스트라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고스트라이더 PAC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냥 따라해주시면은 그냥 이런 PAC는 그냥 껌도 아니죠, 뭐. 후차.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레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